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지금 이 댓글로 문의하신 분이 계신데요. 어떤 문의가 있냐면, 강아지는 2살이고요. 생식을 하고 있는데, 그 변을 먹는다고 합니다. 본 집에서 키우다가 데려온 건데, 그 사료 먹을 어린 시절부터 응가를 한 번씩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번 무조건 먹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먹는다고 해요. 집에서 키울 때 응가를 먹는다고 혼낸 적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기 집으로 본 집에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고 나서부터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응가를 먹는다고 혼낸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응가를 거실에서 하고 뭔가 방에 있는 그 본인의 눈치를 보고 설금설금 가서 먹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린 시절에 사료를 먹을 때 많이 혼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머리 좋은 골든리트리버도 그제 시간에 딱딱 운동을 시켜서 그 밖에서 똥산책이라고 그랬죠. 저희가 똥산책을 시켰는데 그 시간이 7시인데 만약에 7시에 나가지 않으면 찢어요. 근데 참는단 말이에요, 며칠은. 근데 그게 반복되면 카페트를 열어서 싸고 카페트를 듣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거 먹어 치워버릴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게 먹어 치운다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잠시만요. 이렇게 먹어 치우는 게,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데, 내 집에 데리고 오고부터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혼내진 않지만, 혼났던 게 기억에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눈치를 보면서 어떨 때는 먹고 어떨 때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고쳐줄 수 있냐면 이 긍정적인 칭찬이 필요합니다. 혼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했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을 싸고 나서 잘 썼다고 칭찬을 해주고 사람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먹게 두지 않고 칭찬을 해주고 나서 사람이 그걸 치워버리는 거죠. 변을 쌌어요. 먹기 전에. 옳지, 어이구, 착하다, 칭찬하고 변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유, 옳지, 옳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아니면 사료나 간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아, 저거 주인이 들고 가는 거고, 내게 아니구나, 이렇게 인지가 될거 아닙니까? 그런 긍정적인 인지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답변 됐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개선이 안될 때는 다시 문의를 해주세요. 보통 많은 훈련사들이 한번 물어봤는데 그게 안 고쳐졌는데 연락이 안 오면, 아,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오늘도 되게 바쁜데, 지금 오후 시간이 다 병원 시간이거든요. 저의 병원 가야 되고, 지금 5시 되면 어머니 가게를 좀 봐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밤 12시쯤에 직원하고 제가 교대를 하거든요. 근데 오전 내내 상담 카톡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거의 병원에 있으면서도 틈틈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요. 부담 갖지 말고 카톡이나 전화나 아니면 댓글로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영상으로 답변 드리든지 급할 때는 댓글이나 카톡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 보호소 지금 모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송으로 올리지 않고 댓글만 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모이질 못했어요, 아직까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만 원이라도, 만 원의 행복, 우리 만 원이라도 많은 사람하고 나누면 더 많은 감동이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놔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계신데도 조금 사양을 했어요. 그냥 우리 만 원씩 아니면 1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한번 해보자. 한 분이 다 내는 건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오랫동안 이어갈 수가 없다, 이 사업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여러 명이 같이 감동을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개월 있다고 하니까 좀 초조해졌어요. 그 방송을 보시면, 후원 계좌가 있거든요. 그 계좌로 댓글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창에 보면 있으니까, 뭐, 만 원도 좋고, 한만 원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나는 만 원이 안 되는데 하시면, 뭐, 천 원도 좋아요. 천 원도 좋고, 감동을 같이 나누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나는 꼭 10만 원 보내야 되겠다 하시면, 10만 원 보내셔도 됩니다.